지금은 사용 전 피부입니다. 조금 붉은기가 도는 피부죠. 그래서 계속 사용해 봤을 때 피부는 어떤지 만나볼게요. 멜라토닌, 고! 키미. 색소 침착이나 키미. 기미, 주근깨 이런 데 바르면 좋죠. 이게 바를수록 피부 속에 영양이 차올라서 케어된 느낌이에요. 이쪽에 기미가 있거든요. 기미. 그리고 멜라닌 크림은 패키지 예. 사각형이긴 한데 네. 향수 느낌이 나는 예. 멜라닌 크림이라는 거. 이렇게 열 때도 향수처럼 열어요. 비싼 거니까 용량이 조금 들어 있겠죠? 그런데 30ml 대부분 들어 있잖아요. 근데 55g 들어 있다는 거. 그리고 바르면 바를수록 선크림도 안 바르고 밖에 나가는 것처럼 피부에 차오르는 예, 탱탱함, 자연광 이런 거를 멜라닌 크림으로 딱딱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멜라토닌 꺼꺼. 네, 밖에 나가서도 제 선크림을 안 발랐는데 정말 피부가 좋습니다. 그쵸? 아까 발랐는데 피부가 탱탱합니다. 좋네요. 선크림을 안 바르고 밖에 계속 나갔었거든요. 근데 바르고 밖에 나갔는데 멜라토닌이라는 성분 자체가 피부과에서 발견을 했는데 항산화 성분으로 멜라닌을 토닝한다는 태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밤 10시, 11시, 2시까지 활발하게 분비된 인체 호르몬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멜라토닌 크림이 꼭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나이가 40 되면은 자꾸 얼굴이 시커매지잖아요. 그 시커매지는 거를 이렇게 안 시커매지게 하얗게 유지해주는 크림이라는 거. 그래서 얼룩덜룩 여기 저도 사실 조금 얼룩덜룩 하거든요. 그 얼룩덜룩한 거를 즉각적으로 이렇게 토너 크림이 아니고 계속 바를수록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를수록 피부가 속부터 차오르서 이제 광을 보여준다는 그 멜라토닌이기 때문에 제가 산책할 때도 선크림 대신 바르고 나가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자기 전에 바르고 계속 발랐거든요. 근데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속부터. 근데 지금 조금 습하기 때문에 흡수가 조금 더디긴 하는데 흡수되고 나면은 이렇게 약간 쫀쫀한 예, 피부결을 느낄 수가 있고 점점 피부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뭔가 광이 나면서 촉촉하면서 이런 느낌이 바르게 느낌을 주는 멜라토닌 예, 크림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발랐죠? 또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흰색인데 약간 쫀쫀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각이 좀 나오죠? 그래서 바르면
그 선크림인데 되게 영양분 가득한 선크림처럼 바르고 해서 이쪽은 사실 지금 안 발랐는데 계속 발랐기 때문에 여기 눈 밑이랑 이쪽 라인이 되게 칙칙했거든요. 여드름 자극도 있고. 근데 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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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광이 또 여기도 이마도 되게 잘 타잖아요. 근데 바르고 났을 때 영양 가득하고 광이 지금 집이라서 흡수가 좀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피부가 쫀쫀한 게 보이죠? 쫀쫀해지고 탄력감이 있고 그리고 40대 넘으면 좀 칙칙하면서 피부가 이렇게 뭔가 탱탱 이렇게 복원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를 바르고 나면 탱탱해져서 피부도 약간 복원력 이런 거 있잖아요. 탱탱해진 느낌? 속부터 광을 채워준다는 멜라닌 토닝이 그래서 크림이라서 이렇게 바르면 탱탱해진다는 거. 그래서 계속 바르고 나서 이제 효과를 보자면 그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쫙 생기잖아요. 근데 그 주름이 사실 빨리 회복이 안 됐는데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제가 효과 본 거는 광이 나면서 그 복원력 탱탱해진 거를 빨리 복원력이 빨라졌다는 거 그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에 광을 이렇게 천천히 피부 속부터 천천히 광을 내게 미백 크림을 좋다는 거. 즉각적으로 되는 거는 금방 다시 하얘졌다가 지우면 없어지는데 얘는 속부터 탄탄하게 채우면서 이렇게 광을 내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인데 되게 촉촉하고 탱탱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요새는 습하기도 하고 비가 오기 때문에 선크림도 안 바르고 멜라닌 크림을 바르고 나갔는데 아주 피부가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 바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탱탱해졌고 피부가 맑아졌다고. 여러분도 피부 맑은가? 탱탱함을 복원력도 빨리 되는 크림을 써보세요. 마리볼로 추천합니다. 오, 광이, 광이, 네, 피부 속부터 광이 납니다. 추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했을 때 피부 변신 뚝! 약간 붉은기에서 약간 노란기로 변신한 피부, 마린블루 피부, 고! 고! 이렇게 빛나죠. 예, 골드 펄을 이렇게 바른 것처럼 빛나죠? 여러분, 쌩얼인데 빛나죠? 고!